잘못했어요. 아, 이제 못 이기겠어. 아, 천아. 잠깐만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덕재 생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에이스에서 메인 보컬과 네 섹시하고 싶은 막내 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섹시하다. 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찰떡 도깨비로 돌아온 에이스의 메인 보컬 동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도깨비다.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. 네 에이스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준이고요. 오늘 다섯 명의 도깨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러온 병깨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에이스의 공식 비주얼 왕입니다. 비정하십니까? 좋아 좋아 좋아. 에이스 여러분들이 지난 1회 출연자시잖아요. 와 우리가 첫 포문이었어. 그러네. 야, 우리가 첫 포문이었어. 우리가 퍼스트였네. 야, 우리가 리얼 도깨비네. 지난번 주제 기억하세요? 아! 소라게! 아 소라게랑 요거! 아 이거! 아 소라게 소라게 1화에 어마어마한 걸 다 때려넣었네. 아니 누가 엔딩 포즈로 소라게를 하냐고. 동훈이 형 했잖아. 그치 동훈이 형 이거 아 미치겠다.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. 저희가 아직도 레전드인가요? 네, 여전히 레전드세요. 어떻게 첫 화에 레전드를 찍을 수가 있지? 형, 원래 레전드는 레전드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. 오늘 완전체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레전드를 만들고 가겠습니다. 저희 토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. 네. 네 그럼 아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. 저희가 또 다섯 명이기 때문에 또 제가 두 팀 중에 이제 한 팀으로 갈 거예요. 네 제가 이쪽으로 가서 조금 더 도움을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? 거부권 있나요? 아 잠깐만 아, 그러면 아, 오케이 오케이 아, 잠시만요. 그럼 저희 둘이 가위바위보 할게요. 네 진 쪽으로 가세요.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아유 도와준데도 난리야. 그 MC님 혹시 이걸 뒤집어야 되나 아니면 사람도 뒤집어도 되나요? 상관없어요. 아 상관없어요? 무슨 소리 상관없어요. 아니 잠시만요. 자 스탑. 아유, 저희 유혈 사태는 막읍시다. 저희 죄송한데 컴백 이제 했거든요. 다치지 않게가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.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자 준비하시고 제한 시간 1분입니다. 자 준비 시작. 아, 이제 못 이기겠어. 오케이 그럼 빨간 팀 홍판을 제가 한번 세겨보겠습니다. 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치킨 한 마리에요. 그 엉망진창이던 모습이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네요. 아 여러분 정말 치킨의 에이스도 춤추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 잘 먹겠습니다. 방금 게임에서 병관 씨랑 와우 씨가 속한 청팀이 이기셨어요. 승리 혜택으로 30초 주목 능력을 준비를 했거든요. 주목 능력이요? 역시! 어 이거 뭐지? 역시! 덕자 생존! 진짜 뭐야 이게.
주목! 주목! 그동안 얼마나 다들 말이 많았으면은 이런 게 생겼을까? 첫 번째 선물을 줄게. 앞에 있는 서신을 읽어보려구나. 첫 번째 선물입니다. 강철의 연골술사대 쾌걸 근육맨. 아무리 격한 춤을 춰도 닳지 않는 강철 연골과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는 워너비 몸매가 장착되는 쾌걸 근육맨. 이름 되게 잘 지었다. 강철의 연골술사. 아셔야 될 게 이게 또 팬분들도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픽을 하셨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. 아 저는 감이 왔습니다. 에이스가 아픈 걸 바라지 않아요. 춤을 추면서 다치는 걸 가장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이 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걸 골랐을 것 같아요.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. 솔직히 제가 갖고 싶은 건 B인데 하지만 그래도 또 에이스의 춤도 워낙 격하고 또 이 연골은 저희가 뭐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서 이 훈련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. 예. 자 우리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또 근육맨이 되면은 일단 식단이나 이런 걸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. 저는 말했다시피 제가 원하는 건 B인데 네. 팬분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이스를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. 그리고 네. 가장 좀 큰 이유가 네. 저희가 또 연습을 하면서 네. 가끔씩 우통을 다 벗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? 이미 B는 필요가 없어요. 멤버들이 이미 다 쾌걸 근육맨이기 때문에 아. 네. 내가 봤을 때 이거 토론쇼가 아니야. 내가 봤을 때 독자생존은 이거 토론을 가장한 체육대회야. 이건 토론쇼가 아니라 약간 가짜선생 같은 느낌? 악! 와 여기 근육 빵빵한 거 봐. 자 여러분 와. 집중! 집중! 네. 15초입니다 네. 하나 둘 셋! 바지 터지겠는데? 이 정도? 뭐야? Goodbye. 자, 준비 시작! 와 이거 버티나요? 와. 와. 허벅킹이다 허벅킹. 역시 자, 마우씨 그러면 네, 이제 본격적으로 결승전 시작할 건데 네. 좀 상대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종이자락 종이자락? 네. 준비 시작. 잠시만요. 아니 이거까지 보지 마세요. 내 주먹이 부서질 뻔했어요. 아닙니다. 준비 시작. 우와. 천아 너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. 이기는 거야 너가. 1 아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무승부야. 아 그러니까. 잠깐만. 너 밤마다 뭐 혼자 운동했어? 어 찬이가 요즘 근데 저 혹시 와우씨랑 한번 해봐도 돼요 저? 시작! 아 잘못했어요. 아 죽었어. 아 여자 주문 가정분. 나부터 막인 줄 알았네. 아 자 그럼 와우씨 생각은 좀 어떠세요? A요. 아 오 A요? 제가 원래는 B를 몰랐을 텐데 이번에 이제 도깨비를 하면서 이 목이 아픈 걸 느낀 순간 아 건강이 최고지. 건강이 최고다. 건강이 최고지. 그래서 저는 무조건 A입니다.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. 연골은 눈에 보입니까? 눈에 보여요? 저는 연골이란 걸 도가니탕 먹을 때밖에 보질 않았어요. 연골이 다 안 보이잖아요. 근데 근육은 옷을 입어도 태가 납니다.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? 난리가 납니다. 저기요. 네. 어?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. 잠시만요. 네. 이의 제기합니다. 네. 주목 찬스. 자 30초 됩니다. 시간 됩니다. 시작! 사실 그 근육이라 함은 이 머슬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저는 발상을 전환했습니다. 연골을 안에서 이어붙여서 어깨를 70cm까지 만드는 거예요. 그럴싸하죠. 아 근데 내가 지금 생각 또 괜히 의심이 드는 게 B했을 수도 있어요. 잠시만요. 근데 이거 문제 하나당 힌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하나당 힌트 하나씩 쓸 수 있어요. 한번 쓸까요? 아 힌트 아 그렇지 그렇죠. 힌트 한번 들어보죠. 힌트 한번 쓸까요? 네. 이게 뭐야? 영어는 왜 없어요? 나 항상 느끼는 게 왜 힌트라고 주셨는데 힌트부터 헷갈려. 근데 저번에도 약간 우리 그 함정 있지 않았어? 힌트 때문에 더 난리 부르스였다 이거 그때도. 장난 아니죠? 힌트 그때 어땠는 줄 알아? 난 힌트가 다른 문제인 줄 알았어. 일본어는 사실 근육이 긴 입구거든요. 근데 저거는 난코츠예요. 근데 누가 봐도 연골이랑 되게 발음 비슷해요. 아 그렇네요. 연골츠. 그리고 지금 연골? 아. 연골. A? 다 똑같죠? A. A인가요? 저희는 네. A로 가겠습니다. 강철의 연골술사. 정답 발표해드릴게요. 과연 정답
우리 팬분들은 어떤 답을 아, 역시 아, 역대적인데? 초이스 역시 아, 내 사랑 초이스 역시 역시 초이스 에이스. 아, 저 선물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아, 뭐야? 아, 뭐야? 야. 어, 저, 저거 죄송한데 이거 먹을 때 안 거잖아요. 어렸을 때 먹었던 이거 어렸을 때 안 커요. 아, 이거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청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제 약국 앞에서 여러 번 울었거든요. 근데 솔직히 우리 한 3cm 크면은 좋으려나? 괜찮죠. 여러분들 선택은? 3cm가 큰 에이스. 지금 그대로의 에이스. 그럼 무조건 100% 3cm. 저번에 나왔을 때도 이랬나요? 저 준호 여기 모자이크 해주세요. 음소거 해주세요, 음소거. 봐봐요, 봐봐요. 아, 저 사람을 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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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